네, 축구 유튜버 준혁입니다. 오늘은 탄천에 왔어요. 탄천에 와가지고 리뷰를 해볼 건데, 제가 진짜 일할 때는 여기를 많이 못 와봤거든요.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니까 실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많이 못 왔는데, 이번에 1년 하고 퇴사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와봤어요. 제가 자전거 대회를 하려고 그랬는데, 뭐, 문 잠겨있고, 뭐, 번호 같은 것도 없네. 자전거 빌리려고 했는데 못 빌려. 아이고, 참. 한천은 옛날에는 좀 많이 좀 변하긴 한 것 같아요. 옛날 모습이랑 친구들이랑. 막 수영장도 생기고 그랬는데, 어쩔 수 있나요? 세월이 가고 나이도 가면서 참 일했을 때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꼈거든요. 그냥 오늘 운이 좋아서 했는데 운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게 됐고, 내 쉴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보니까 한번 뛰어볼까요? 저기까지 한번 뛰어볼까? 네, 뛰어보겠습니다. 옛날에는 변한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. 옛날에 저 서울 그 관악구 개천이 생각나네요. 옛날에 가서 막 놀고 그랬는데, 지금은 많이 환경이 좀 타게 돼가지고 자연 보존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요즘에 쓰레기도 버릴 곳이 없대요. 이게 썩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쓰레기 처리하는 것도 참 문제긴 한데, 또 재활용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, 네,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온난화잖아요.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서 기상이변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,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만 안 생긴다는 법 없잖아요. 그래서 미리 대비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와서 여기까지 가버렸는데. 그래서 요즘에 저는 그냥 쉬면서 못해본 거 하고 있는데,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꽤 많아가지고, 놀이공원도 브이로그 한번 찍어야 되는데 우느라 정신 없어서 찍지를 못했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,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좀 잘해놨죠? 네, 좀 잘해놓은 것 같아요. 이 환경, 거기서. 환경 아니면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은, 좀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자연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.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놓는 게 미래에 대한 대비고, 이렇게 해놓으면 환경도 좋아지고, 그런 게 있거든요. 네. 운동하는 사람 되게 많은데 자전거를 못 빌려가지고
혼자 걸어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. 네. 잉어가 있나? 저쪽 반대편에는 잉어가 있던데. 제가 보니까 이런 데 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아무튼 뱀 보면 까마득히 놀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뱀은 좀 무서워해가지고, 뱀이랑 지네, 사막 이런 걸 좀 무서워해가지고, 바퀴벌레 이런 거. 그런 걸 좀 무서워해가지고, 풀벌레 같은 거. 이렇게 떠오르긴 하는데. 아휴, 인생이 참, 저도 20대 후반이 금방 갑니다. 안 갈 줄 알았는데,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. 이제 30, 40대, 그래서 뭐 영상을 찍긴 할 건데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집에만 있지 말고 이런 데 나와가지고 산책하면 좋아요. 왜냐면은 산책하고 와가지고 또, 그래도 밥맛도 좋잖아요? 이제 나와가지고 산책도 하고. 또 집에 들어가서 샤워 한번 하면 깨운다 하고.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도 없고 그런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사람이 집에만 있다 보면은 부정적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더 우울하게 되는데, 이렇게 한 번씩 나와서 그런 생각을 좀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걸어갈 거 할 건데 집에 가는 것도 또 문제예요. 예를 들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도 없고 그러니까. 이따가 하루 영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롯데타워가 보여요. 저기서 예, 탄천인데 물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. 예, 되게 많아졌고 예전보다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. 흐르는 물을 보면은 우리 인생도 계속 흘러가잖아요. 흘러가가지고 강을 거쳐서 바다로 나갈 때쯤에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마감이 되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참 20대 후반대니까 나이 먹기가 싫어요. 나이 먹기가 싫고 또 어려지고 싶고 그러더라고요. 고등학교 때 못해본 추억도 되게 많아가지고 다시 학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. 대학교를 못 가가지고 대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. 대학교를. 네. 살다 보면은 참 우리들이 너무 많은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. 그냥 완벽을 요구하게 되고. 이걸 못하면은 문제 있는 사람 아니시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.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그런 것처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또 그렇게 되고 있고 많이 그러잖아요. 저는 제 자신이랑 그냥 대화하면서 이런 걸 찍는 게 좋습니다, 개인적으로.